수능 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4회 34번 매너 예의범절 are forgotten 잊혀지다 예의범절이 잊혀지면서 사회적 행사로서의 식사가 사라지고 있다. 애지는처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첫 문장에서 보통 주제문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는데 첫 문장에서 보통 주제문 주고 그 다음에 보통 부연 설명, 자세히 글이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 예의범절이 지금 없어져. 그러면서 식사가 없어지고 있다. 근데 이 일이 먼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자, 빈칸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이미 가장 중요한 사회적 리뉴얼이니까 쇄신, 다시 만들기, 부활, 이러이러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마지널이니까는 미미한 적어지고 있다. 젊은이들한테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젊은이한테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들어갔어? 식사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미해지고 있다. 줄어주고 있다. 그럼 사회의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 식사겠죠. 식사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1번 먹는 것은 기능으로 슈링크 줄어들고 있다. 해서 1번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거 보면은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음식 공유가 확장. 이거 아니겠고 뭔가 줄어든다 그랬잖아.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지를 의식이 만든다. 이거 아니고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음식 선택. 이거 아니고 사람들은 무관심해지고 있죠. 음식의 민족성에 무관심해지고 있다. 이거 아니라 지금 첫 문장에서 예의가 없어지면서 음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음식이 기능을 줄어든다. 해서 1번. 자, 사람들은 지금 distractly니까는 산만하게 먹는다. Before는 TV 스크린 앞에서 그들의 몸을 거리에서 채워. 그러니까 거리에서 사람들은 지금 먹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walk around, 걸어 다닌다. 직장에서 샌드위치를 그들 손에 들고 걸어 다닌다. 그럼 첫 문장에서 식사가 사라지다. 근데 어떤 식사냐면은 사회적 행사. 사회 행사의 식사가 사라지다. 이렇게 됐고 사람들 얘기가 지금 들어갔잖아. 사람들은 지금 산만하게 먹고 있다. Distractly. TV 앞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막 먹고 있어. 나는 처음에 미국에서 내가 가르쳤을 때 나는 놀랐어. 찾게 돼서 학생들인데 렉처홀은 강의실에서 피자와 핫도그를 캐링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놀랐단 말이야. 자, 프로시드는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야. 스톱 인투는 채워넣다. 그들의 얼굴에 채워넣어. 그러니까 뭐야? 먹고 있다는 얘기죠. 와일은 동안, 스테어는 쳐다보는 거야. 마일드, 미세한 호기심에서, 작은 호기심에서 스테어 앳은 쳐다보다, 응시하다. 플랫폼은 연단, 강의대에 있는 사람을 작은 호기심으로 쳐다보면서 자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얼굴에다가 채워넣는 핫도그와 피자를 강의실에서 들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난 놀랐단 말이야. 그러면은 강의실 에서 핫도그 들고 있으니까 강의실에서 먹는 학생들 얘기 지금 들어갔죠. 나중에 동료들은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이 행동이야. 이 행동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피자랑 핫도그를 들고 있단 말이야. 날 쳐다보면서 이 행동은 스프링 프롬은 유래하다. 대학교의 기품에서 유래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집에서 시작했다. 자, 이미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쇄신 이건 뭐냐면은 가족이 그들의 내적 컨피던스 자신감을 의존하는 그리고 진지한 우정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쇄신의 그 순간은 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내적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우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런 사회적 쇄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작아지고 있다. 왜냐면 지금 먹는 걸 너무 산만하게 먹고 있으니까 먹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됐다. 그냥 먹기만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사회적 행사로서의 식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산만하게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놀랍진 않다. 이프는 만약 뭐뭐라면 한 세대의 젊은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브로드업 양육된 한 세대의 젊은 애들이 어렵거나 혹은 이질적이라고 찾는 거는 되게 놀라운 건 아니다. 뭐가 어렵거나 이질적이냐면은 프로비저널은 임시적, 템포러리는 일시적. 임시적이거나 일시적 관계 아들되는 뭐뭐 이외에 뭐뭐가 아닌 임시적이거나 일시적 관계가 아닌 어떤 다른 관계에 세틀은 정착. 정착하는 것이 임시적인 관계야 아니면 일시적 관계야 이걸 제외한 다른 관계에 정착하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질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란 아이들이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의범절이 잊혀졌을 때 사회적 행사로서의 식사가 사라졌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TV 스크린 앞에서 산만하게 먹고 그들의 몸을 거리에서 채우고 그들의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직장을 걸어 다닌다. 내가 처음에 미국에서 가르치기를 했을 때 나는 놀랐다. 연단에 서 있는 사람을 작은 호기심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의 얼굴에 계속해서 넣고 있는 핫도그와 피자를 강의실에서 들고 있는 학생들을 찾게 돼서 나는 놀랐다. 나중에 동료들은 나한테 얘기했어. 이 행동은 대학 강령에서 기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했고 집에서 시작했다고. 이미 가장 중요한 사회적 쇄신이야. 가족이 내적 자신감을 위해서 의존하는 그리고 진지한 우정이 시작하는 사회적 쇄신의 그 중요한 순간은 젊은이들한테 사소해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놀랍진 않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양육된 한 세대의 그 어린이들이 임시적이고 일시적 관계 이외의 어떤 관계에 정착하는 것이 이질적이고 어렵다라고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